네, 중앙고 2학년, 24학년도 2학기 2차 기말고사죠. 영어를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 일단은 총평. 내가, 야, 애들한테 난이도는 어땠어? 애들이 너무 어려웠대. 어려웠대. 점수가 막 다 내려갔대. 그래서 내가, 오, 그래? 하면서 내가, 그러면은 점수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나머지 애들이. 근데 막,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막, 중간고사 때 100점 맞았던 애들도 막, 지금 80점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대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고 내가 애들한테 시험지 좀 달라고 국어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시험지 달라고 국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저번 중간고사처럼, 저번 중간고사처럼, 다른 곳에서 구해왔습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누군 찢어버렸다는 소리도 있고요. 자,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안 어려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이 정도 문제면은 그래도 1등급 한 두세 문제 틀리면 1등급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한 두 문제? 나는 두 문제 정도 1등급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점수가 그렇게 나왔답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보기가 한글이었기 때문에 얘는 어려울 거 없었죠. 정답은 뭡니까? 5번입니다. 읽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 돼.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강인한 종들과 약한 개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상 틀린 건데요. 이거 혹시 맞히셨나요? 자, 1번은 뭔가요? 자, 얘는 대절인데, 아니, 그치, 1번이 대신데, awareness에 대한 동격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동격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in which가 aerials를 꾸며주게 되겠죠? 자, in which가 나왔다는 소리는 뒤에가 완성, 미완성? 완성이다. 그래서, she, 그 다음에, has consistently led 동사가 되겠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로 이렇게 되는 거. 뭐 이상하지 않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흔들렸는데 자, 3번은 맞을까 틀릴까라고 하면은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who is sincere in her effort가 그 다음에 to be a worthy and dependable person. 여기까지가 이렇게 끊기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이 주어가 아니네요. 또 어디가 나온 거 있어? distrust가 주어네요. 그죠? but 다음이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of 원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후가 다시 원을 또 꾸며주는 구조죠. 어쨌든 동사는 can b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c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disoriented라고 써있거든요. disoriented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disorienting이 돼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주어가 distrust이기 때문에,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건지라고 봤을 때는 ing 하는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4번은 티네이저를 이렇게 꾸며주는데 whose parents니까 아가 오는 거고요. 그죠? 요거는 뭐 똑같죠. 합의된 룰, agreed upon, 그다음에 rules 이렇게 되니까 괜찮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정답이 뭐였습니까? 4번이죠. 4번은 뭔데? 이게 내용이 뭐였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시험 끝나니까 뭐 이놈이 아주 그냥. 차원이 왜 나오냐고요? 야, 이걸 몰라? 이거 자기가 떨어져 있으면 힘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인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얘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consumption이면은 소비죠. 근데 in large part of the world니까 세계에 있는 부유한 국가들의 이러한 소비라고 하는 게 종종 자주 어떻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인지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죠. 떨어져있어요. 여기 지금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난 not이 붙었으니까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깝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remote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었고요. 틀렸으면은 반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이고요. 요지에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자, 요지에서 가장 적절하다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무슨 내용이야? 이거 그거 이러는 거. 야, 얘 딱 보면 얘부터 딱 보면 아 이거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양동이 나오는 거 그래. 그거잖아 그거. 그럼 얘는 정답이 뭡니까? 포커싱 집중하는 거죠. 즉각적인 업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야. As 뭐로서 미루는 그런 거로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야. By ing 유발함으로써, 그죠? 뭘 유발하는 거야? 딜레이를 유발하는 거지. 어디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일을 완수하는 거에 있어서의 딜레이를 유발하면서. 그러니까, 사소한 거, 지금 당장에 있는 거 하느냐고 중요한 거 못하는, 중요한 걸 미루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틀린 사람 있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문장 요약이고요. 문장 요약도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면 되겠죠. 얘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거 저건가요? 외부 지문인가요? 응? 외부 지문이네요. 그럼 외부 지문이나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근데 문장 요약이니까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여기를 먼저 가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하는 동안에 또는 뭐 하는 반면에요. 그러면은 non-social animals니까 사회적이지 않은 동물의 특성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치킨들이 투부정사하는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without 뭐 없이 어떠한 도움도 없이 다른 동물들의 도움 없이 이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와요. 만들고 그리고 There is no dependence 하면요. 의존이 없다라는 거야. 협업에 대한 의존이 없어요. 자, 치킨은 협업에 대한 의존이 없고요. 도움 없이 삐리리를 하는 걸 가능하게 한대요. 됐지? 그러는 반면에 와일절 끝났고요. 사회적인 동물, 뭐와 같은? 울프와 같은 사회적인 동물들은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무리들과. 뭐를 위해서? 생존의 삐리리를 위해서래요. 사실 이것만 해도 나오죠, 솔직히. 이것만 봐도, 근데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것만 봐도 좀 나오죠, 사실은. 그러면, 치킨이, 먹는 거 말고, 닭이, 다른 애들의 협업이란 도움 없이 뭘 가능하게 하니? 얘가 지적인 생명체가, 지적인 존재가 된다라기보다는 생존한다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지적인 존재는. 그리고, 울프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의 삐리리를 위해서 협업을 한다 했지. 그럼 생존의 뭘까? 그죠? 이 증가된 확률을 위해서니까 1번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얘는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그치? 쫄리니까 조금 읽으면은 대충 뭐 나와 있어요. 뭐 자연은 어떠한 특성을 선택했냐. 이 사회적이지 않은 동물한테는 어떠한 특성이냐면은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들이 음식이나 물이나 공기나 다른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뭐 물리적인 환경에서 서포트 없이. 이게 지금 닭 얘기하는 거니까 닭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동물들. 아마 울프 얘기가 나오겠죠. 울프는요. 자연이 능력을 해준 거야. 뭐 하는 능력? 코퍼레이트 하는 능력을 해줬어. 그게 딱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울프의 뇌는요. 달라요. 치킨의 뇌랑.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야. 치킨은 뇌를 필요로 해. 어떤 뇌냐면요. 그들의 반응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은 변화들에 대한 반응이야.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에. 그리고 브레인은 아닌데 변화인데 그들의 친구들 치킨의 변화를 적응하는 거에 대한 브레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즉 그들의 능력, 생존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의존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협업에는 다른 치킨들과. 그리고 반면에 울프들은요 무리로 이제 헌트를 한다라는 거야. 이제 이거 무슨 뜻이야? 계급이죠, 계급.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사회 계급에서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센 울프가 이게 탑이라는 거야. 그 저기 계층에서. 그래서 따라서 생존 울프의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강화가 되는 거야.
네, 뭐에 의해서? 사회적 문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고 보면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문장이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솔직히 왜 쉬웠냐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증명이 너무 쉬웠습니다. 솔직히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 틀린 사람. 뭐, 아니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자, AB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야, 이거 틀린 사람들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했던 것 같아요. 틀렸지? 맞았어? 근데 왜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그래요? 아,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다시 시험지를 보니까, 아이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요, 보면은 여기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오가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데, 이벤트가 작동하지 않을 때 배운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대로 작동을 하냐면, 그들이 원래 삐리리 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예측했던 대로니까 아마 이렇게 세개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이렇게 틀리면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surprise response라고 하는 거는 삐리리 합니다. 언제? 노트가 반복이 될 때. 근데 unexpected한 방법으로 될 때는 surprise한 response가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라고 보면은 좋겠죠. 맞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제가 풀면서 전혀 어려운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제가 바뀐 적이 거의 없었죠. 변형이 됐는지는 나는 거의 모르겠던데. 자, 어쨌든 요번에 내가 적중모의고사 하면서 변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변형이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놓고 생각보다 변형이 근데 진짜 없었어요. 꼼꼼히 읽었는데 그러니까 열받죠. 그죠? 자, 어쨌든, 주제로 적절한 거고요. 얘는 주제가 뭐야? 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였고, 그치,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얘한테 뭔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가 가능한 거고, 뭐 그런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얘를 꼴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4번이죠.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알았어야만 됐습니다. 어트리뷰트는 탓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그 특성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뭐야? 아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도. 애티튜드. 애티튜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그러한 필수적인 특성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나사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니까 교과서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였고 그러면 요거 내용만 살짝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적중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뽑아가지고 주제 문제 나왔던 걸좀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주제니까 좀 후반부만 봐도 상관은 없는데, 뭐 어쨌든 플랜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용이 될수 있어요. 잠재적으로는 카본 이런 것들 줄이고요. 옥시드는 생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공을 하는 거죠. 뭘 제공하냐면은 애스트로넛한테 워터 이런 것들도 뭐 제공하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스페이스 플랜트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죠? 뭡니까? 그러면은 이 우주 비행사들한테 스페이스 가드닝의 좀 호의적인 효과, 호의적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좀 봐야겠죠? 이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5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크게 얘도 어려울 거는 없었습니다. 틀렸나요? 왜 틀렸죠? 3번을 찍었나요? 경제적인 효과, 스페이스 가드닝의. 아, 왜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걸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주 산업이 경제적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에도 있었어요. 네, 여기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는 한데, 네,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거? 이거 뭐였어? 이거 그러니까 이 예술을 연관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선생님들이 예술 그 자체로만 자꾸 가르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의 그 연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이게 딱 보고 요게 이게 나와야 돼. 나와야지 풀수 있는 거야. 근데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Understanding how to shoot. 계속 읽고 앉아 있어야 돼. 주제 보면 알잖아. 그치. 근데 이 정도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면은 그럼 느리단 말이야. 이 푸는 것 시험 자체가. 지나면 그치? 정말 빠르게 돼요. 수강이 돼요. 모든 걸 읽었어요, 저는. 야, 왜 모든 걸다 읽어? 선생님이 다그 뭐지? 어?
변형한다고? 근데 변형을 한다라는 게 문장을 좀 변형하는데 그게 아예 주제를 바꿔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다. 이게 그 말도 안 했으면 8번까지 풀고 이 새끼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부재죠. 뭐의 부재야? 인터커넥티드한 어프로치드니까 상호 연관된 그러한 접근의 부재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음악 교육에서. 그러니까 이런 음악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라라는 거였으니까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이 친구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여기까지 다 맞다가 이 친구 좀 틀렸어요. 자. 얘도 지금 보면요.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를 딱 보고 푼단 말이야. 인간 삶은, 근데 뭐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인간의 삶. 아니, 여기선 그럼 인간은 산다네요. 자, 인간은 다른 인간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갖다가 조사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야. 왜? 삶의 스타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왜? 인간은 어떨까라고 봤는데 우리가 만약에 외계인이 인간을 조사하려고 그래. 근데 하필이면 그 인간 딱 잡았는데 걔가 채식주의자의 약간 좀 뭐 히키코모리야. 그러면 아, 인간은 원래 다 이런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능력입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인과의 결론을 이런 서베이, 인간 관련된 서베이에서 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삐리리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좀 힘든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죠?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이 뭐 있어요? 요거 3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참고로 compromise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compromise. 뜻은 뭐야?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타협하다로 안 나와서 여러분들 저번에 틀렸었단 말이야. 이래서 영어는요, 외양간 읽고 소를 고쳐야 돼,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니까 문제인 거야. compromise는요, 뭔가 안 좋게 하다, undermine이랑 비슷해요. 쇠퇴시키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나, 그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여기서의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제3의 변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은, 어떠한 결과를 나올까라고 하면은, 그러한 인과 결론에 대한 삐리리한 결과를 낳는데요. 그럼 여기도 역시나 안 좋은 부정적인 언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단어가.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신뢰성이 없는 거를 결론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아마 이런 단어를 몰랐으면 틀렸겠죠. endorsement는 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문제죠? 네, 무슨 문제냐고요? 아니, 이거. 빈칸 A, B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 얘 외부 지문이었니? 그래요? 오케이. 외부 지문이면 한번 해봅시다. 맞죠? 맞지? 너 외부 지문이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전 세계 통틀어가지고 삐리리한 접근이 있다라는 거야. 문제를 다루는데, 아, 번아웃 문제를 다루는 데는 삐리리한 접근이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스트레스 이거는 똑같은 말이고. 자, 웨스턴 월드는요, 고안을 냈습니다. 몇 가지 매니지먼트 기술을요. 뭐와 같은? 숨에 집중하는 거, 뭐 바이오 피드백, 몸 생체의 뭐 피드백, 뭐 감정적 템플, 아예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개발을 했대요. 자, 그다음에 그러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기술은요, 이게 돕는다는 거야, 줄이는 거를 스트레스를. 그리고 인다이렉트한 효과를 갖는데,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로 유발된 고통을 이지화시키는데 효과를 갖는다는 거야. 좀 누그러뜨리는데.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은 이렇게 딱 끊어주고요. 그럼 반면에가 나옵니다. 그리고 Eastern이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은 Western과 Eastern을 비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On the other hand 나왔으니까 On the other hand. 그러면은 Eastern, 이제 동양의 문화는요 생각합니다. 이러한 컨디션을요
하나의 실패라고 생각한대요. 뭔데? Self enlightenment. Enlightenment는 뭐 계몽 정도가 되겠죠. 자기 계몽, 자기를 인식하는 거 이런 거에 실패라고 본다라는 거야. 그리고 self reflection, 뭐 자기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시선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더 많은 자 그럼 잘 봐봐. 일단은 웨스턴 월드랑 이스턴 컬처를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번아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삐리리한 접근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 둘에게 접근이 다르죠, 그죠? 두 개의 접근이 다르니까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이거 나쁘지 않죠, 그죠? 컨트로버셜은 아닙니다. 얘 뜻이 뭐야?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얘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죠?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다음 갑니다. 사실상 더 많은 시간이야. 자 그리고 얘가 동사일까 아닐까? More time이 일단 주어예요. 아니요. 동사 아니죠. 그렇지. is가 있다라기보다는요, spend가 나왔으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지. 안 나왔으니까 쓰여진 시간인 거야. 그럼 turning inward야. 그럼 안쪽으로 도는 데에 쓰여진 시간이야. 안쪽으로 도는 게 뭐야? self reflection입니다. 그지? 자기 반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도는 데 쓰여진 그러한 더 많은 시간이 가질 확률이 높아요. 긍정적인 효과를 스트레스 릴리프에서. 자, 이제 결국에는 두 개의 방법으로부터. 그럼 여기서의 두 개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그 두 개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그지? 동사형의 방법이 되겠죠. 그럼 그 두 개의 방법으로부터 우리는요, 대니아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웨스턴 컨츄리는요, 집중하는 반면에 기술에. 근데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에 이스턴 컬처는요, 이스턴 컬처에서는요,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끈다고. 스트레스의 삐리리를 이끈다고 되어진대요. 그럼 여기서는 스트레스에 뭘 이끌까? 당연히 플러스 내용, 뭐 완화 같은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스트레스 누그러뜨리는 거. 그럼 누그러뜨리는 게 뭘까라고 보면은 alleviation. 아마 이거는 선생님이 냈을 때는 이 단어 모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예방은 절대 아니죠. 만약에 모르더라도 예방은 아닙니다. 누그러뜨린다와 예방은 전혀 달라요. 예방은 뭐야? 애초에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끔 하는 거잖아. 그 단어를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찍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가 프리벤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보면은 얘도 플러스 내용인 것 같고 얘도 플러스 내용인 것 같죠. 두 개가 플러스는 같은데 결은 달라. 얘는 뭐야? 이미 발생한 거를 누그러뜨리는 거고 얘는 뭐야?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냐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1번으로 가주시는 게 맞았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맞는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또는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저 읽으면서 아 저게 완전히 반대 내용은 아니니까 논쟁의 여지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반대라고 보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온디아드에서 반면에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얘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게 두 개가 뭐 제가 봤을 땐 사실 엄청나게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어쨌든 이 두 개를 조금은 상반되게 봤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쓴 사람. 오랑과 서양의 차이를.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갈게요. 12번에는요, 얘는 원래 있던 건가? 있던 거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은행이 없어진다 생각하면은 없어질 게 아니어도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아마 마지막 부분만 가도 우리가 내용을 아니까 마지막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 그럼 즉이라고 하면은 다시 요 앞부분을 좀 더 읽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럼 이것이 이러한 파이낸스한 디스트레스는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그리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 이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동사 아니죠. 무언가 부정적인 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은요 행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만드는 방식이야. 뭘 만드는 방식이야? 실제 발생을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실제 발생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정답은 뭐가 될까? 3번이 돼야겠죠. 부정적인 기대가 come true. 현실이 된다. 실현이 된다. 그래서 3번으로 가면 됩니다. 됐어요? 얘는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틀렸네요. 이거 왜 틀렸을까? 5번? 5번은 그러한 부정적인 prediction, 예상이라고 하는 게 fact, 사실에 근거한다? 아니야. 얘는 얘의 포인트는 뭐였어? 믿음만 있으면 은행이 건전하더라도 은행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1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컨트롤한다. 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조종 당한다? 조종 당하면 컨트롤 D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컨트롤 오버 E 또 오면 안 돼. 조종 당하면 이게 틀린 건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조종 당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좀 애매한 게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행동을. 그러면 남한테 조종 당한다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거기다가 두려움이 막 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퍼지는 게 누군가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얘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거 데이비슨 나오면 바로 알아야 돼요. 데이비슨 뭐야? 뇌 내용이었잖아. 그치? 그렇지, 그거였잖아.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왜 4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 왜 4번 했을까? 이게 뭐야? 반구의 상태입니다. 뭘 반영하는? 감정적 스타일을 반영하는 반구 상태. 얘는 그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거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correlation이면은 연관관계죠.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연관관계면은 전두엽과 감정적 스타일의 연관관계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전두엽보다 이거 왼쪽 오른쪽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적중목욕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그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 거고 요거는 4번보다는 3번으로 가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뭐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구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구했어요. 아닙니다. 안 알려줄 거예요. 자, 아니면 SDH. 그 다음 갑니다. 자, 요거는 내용 뭡니까? 이거요? 응. 위험 감지래. 뭘까? 이거 저거잖아. 얼굴 표정보다는 행동에서라는 거 없고 나중에 가면 그 행동 따라하는 것까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보자. 자, 여기서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좀 더 읽어주면 좋겠죠. 그죠? 앞에 문장을 묵어주면은 자, 두려움에 대한 표정이 패럴라이즈 할 수도 있고요. 적어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러한 두려움에 기반을 한 그런 리액션 이런 것들을 불어올릴 수 있어요. 자, 뭐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표정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But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표정보다는 동작이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주제를 갖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그쵸? Intense라고 하면은요. 강렬한 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구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우리 얼굴 보면 오히려 더 좋나? 네. 그럼 구문이라고 보면요. 자, fear야. 근데 shown이면은 나타난 거야. 얼굴에서 나타낸 fear라고 하는 게 is intense,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in, 어디에 있어서는 conveying 되니까 위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강하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콤마입니다. 콤마. 콤마라고 하면은요. 여기 지금 as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구문이. 그러니까 as 형용사 as 또는 as 부사 as가 부사절처럼 나오면은요. 부사절처럼 나오면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불구하고 뭐뭐 그러니까 비록 뭐뭐해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은 어려운 어법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해석이 안 됐을 거야. 그지? 그럼 뭐야? 자, 얼굴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위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인테스,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업라이트 포스처나 퓨리티브한, 모먼트,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여전히 훨씬 더, 여전히 아니고요,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든다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동작이 더 불편하다는 뒤에 나왔어요. 그지? 그럼 여기서는 뭐야? 아, 그러면은, 동작이 더 불편하다는, 동작이 더 효과가 있다는 건 뒤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적절한 부사구를 적어줘야 되는 거거든. 부사절을. 그럼 뭐야?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2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맞추신 분들은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as 형 as를 부사절로 보고 해석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충 껴넣으면은 뭐 얘가 좀 intense해? 근데 얘가 더 그래. 뭐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았을까. 네, 실질적으로는 부사절로 해석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15번이고요. 자, 15번은 주어진 문장의 적절한 건데요. 자, 그러한 케이스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조금 문제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게 제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그러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conflict, 이게 갈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하면서 예시로 나오는 게 적절하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웠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요.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거는 제 적중모의고사에 그냥 똑같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자랑은 아니에요. 어차피 왜냐면 나올 만한 문제 나온 거야. 나올 문제 나온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레더라고 안 쓰고 인스테드라고 쓰기는 썼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 기억도 나. 이거 해설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야, 레더나 인스테드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내용이고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에 문장 부정어인 거 찾아갖고 그냥 그거 넣어라 그랬잖아. 난 기억도 나. 뭐야, 이게 3번이야. 여기 can not understand 나와 있으니까. 야, 이거 틀렸으면 진짜 이거 맞아야 돼. 너 틀렸어, 안 맞았어?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아, 이건 맞았던 거. 뒤지게 혼나야 돼요. 이거 틀렸으면. 가장 마지막에 해설해줬던 건데. 똑같은 문제를.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문제는 뭔가 많이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외부 지문이었네요. 외부 지문. 자, 한번 가봅시다. 자, based on 뭐뭐를 기초로 해서 뭐 이러한 고고학이나 인류학적 증거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이 추정을 했대요. 데디아라고. 뭐라고 추정했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헌팅을 해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용해왔다라는 거야.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트래킹이라고 하면 추적을. 근데 for at least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그지? 그리고요, 뭔가 이 사냥하는 그러한 기술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적어도 한 수천 년 동안은 사냥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speculative라고 하면 약간 추측하는 트래킹 기술? 약간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밑에 이제, 추측하는, 추론적인? 오케이. 그럼 추론적인, 걸로 적읍시다. 그럼 추론적인 그러한 추적 기술들, 이런 것들도 해놨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야? 아, 옛날 사람들은 사냥감을 추적을 했대요. 됐지? 그 다음 겁니다. 자, A, B, C를 이제 보는데요. 자, A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A, C. 이러한 인터체인지는 상호 바꾸는 능력이죠. 이러한 상호 바꾸는 능력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탈락. 자, 두 번째입니다. 오브젝트와 타임 요소들. 뭐에?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의, 이러한 오브젝트와 시간 요소들, 이러한 것들은요, 인터테인더블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딱 보는 순간, 그렇지. 비다음에 A라는 거는 잡아줘야 돼요. 저 그랬는데 2번을 찍었어요. 아니. 자, 비다음에 A라는 건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C가 확인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죠. C를 확인하는데, 주어가 동사하는 언제라도 해요. whenever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인지적인 능력이 발생하는 언제라도, 그 다음에 원스니까 일단 한번 이 신경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뭐 어떠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어떠한 것을 추론하는 장소냐면은 라이온이 여기에 지금 잤어, 지난밤에 라는 게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요 대체합니다. 라이온을요, 다른 동물로 대체를 해요. 또는 오브젝트,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서 사자가 잤었어. 그럼 이거 뭐야? 여기에서 뭐가 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here를 there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다를, 만약에 저기에 있었다면, 이런 걸로도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last night, 지난 밤을 내일 밤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사자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어젯밤에 사자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사슴이 어젯밤에 저기 있었어.
사슴이 내일 밤에도 저기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잘 봐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추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B 다음에, 아니 C 다음에, B 다음에 A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음 18번이고요. 18번의 제목입니다. 얘는 뭐였습니까? 공포증이 있어요. 응, 공포증이 있는데 얘가 이제 A 아니면 B야. 그러면은 A 아니면은 당연히 B겠지. 그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숨겨진 옵션이 더 있는지를 봐라.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4번. 4번은 뭔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떠한 것들이죠? 명확한 것들을 넘어서서. 잠재적인 옵션에 대한 요구.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4번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너 이거 틀렸어? 안 틀렸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이걸 줘라? 몇 번 했어? 문제를 안 봤어요. 문제를 안 봤어요? 문제를 왜죠? 했었어요. 왜죠? 이 문제를 아예 못 봤다고? 이거 뱀이냐 스파이더냐 이거 했던 거잖아. 공포증. 2번? 2번을 왜 고민하지? 2번이 맞는 거 같아요. 가정에 의해서 숨겨진 것. 근데 솔루션, 딜레마에 대한 솔루션을 언커버, 밝혀내라. 뭐야? 딜레마에 대한 솔루션을 밝혀내는 게 왜 나와? 솔루션을 왜 발견해? 얘는 지금 해결책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정과 숨겨졌다. 저게 너무 강렬하다. 아, 참네. 야, 아니. 나 답이야, 이러고 있어요? 지문처럼 두어보고. 아이, 거창. 아이, 거창.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양옆을 다 봐야 돼요. 정말로. 왜냐면은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리거나 얘가 맞는데 얘가 틀린 경우가 많아. 아니야. 이거는 수능에서도 얘는 맞는데 얘는 틀리게끔 앞뒤를 조금 바르게 만드는 경우는 꽤 많아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고요. 얘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회복할 수 없다. 뭐가? 고고학자하고. 그치, 고고학자들이랑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소리였죠. 왜 같이 할 수 없어? 그치, 시간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고요. 또 얘도 보면은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핏을 추구하는 것과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요 고고학에서는 좀 공존이 가능할까? 이런 뜻이니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4번이라고 가능하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가라고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번 갑니다. 자, 공통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고고학자와 트레저 헌터가 그들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건 뭐냐? 이건 아니죠. 그죠? 디피컬트는 어려움이라는 거 차이가 맞고. 공통된 차이가 뭐냐? 네, 애매해. 차이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가지고 있는 차이가 뭐냐? 아, 각각의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차이가 뭐냐? 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4번이 나 답이에요 하고 거의. 그럼, 얘도 이제 뭐. 저야! 이러고 있었잖아. 저야! 이러고 있잖아. 아, 20번. 자, 20번입니다. 자, 20번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이걸 왜 틀렸지? 이건 맞았어요. 이거는 아트웍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세계를 공유하는 거고 뭐 등등등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얘는 뭐야? 따라서 이것은 조언을 할 만하다라는 거야. 뭐냐면은 이게 지금 안 나왔는데 라인즈야? 네. 라인즈? 그럼 어쨌든 라인즈 쉐이프나 컬러가 트랜슬레이트면은 번역이 되는 건데 너의 그러한 이모셔널한 그러한 익스퍼리언스로 이제 번역이 되고. 또는 something visual, 비주얼로 어떠한 것들도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그리고 feeling, 어떤 feeling인데 너가 느끼는 거야. 너의 몸에, 너의 몸에서 너가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야. 왜냐하면은 단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전혀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얘 그냥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뭐 사실은 그게 없지 않나요? 변형이 없지 않니 얘도? 변형이 크게 없었어요. 그치? 야, 변형이 없으면, 변형이 없으면 그냥, 뭐야? 뭐야? 하면서 그냥 찍으면 되잖아. 아니, 저 이거 아니었어요.
어. 내일 학교 선생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내가 얘기하자, 수시는. 이제부터 수시? 학교 선생님 안 듣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얘는 선매행이었고요. 선매행이도 마찬가지로, 얘 내용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어링하고 있다. 엑스퍼트를요. 왜 나와, 이게? 그런 얘기 없었죠. 그죠? 22번. 그 다음에 22번. 틀렸어요? 5번. 어허, 얘가 왜 틀렸을까? 자, 가봅시다. 아? 답이 5번이라고? 답 4번입니다. 자, 이거는 봐봐. 아, 그래, 이거. 5번 아니었어. 자, 이거 봅시다. 자, 자. 5번 아니에요. 자, 감정적인 오버플로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익사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뭐로부터 나왔냐면은 이러한 준비 사이닝으로부터 나왔다. 싱잉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제공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리고 그것은 제공을 하는데 그들 자신에게 제공하는 거야?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야? 그럼 이거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제공하는 주체가 싱잉이 되잖아. 그지? 자신이 흥분한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싱잉이 이 사람들한테 힘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요. 이 빅터 하는 아이들이 이제 본다라는 거야, 효과를. 뭐냐면은 그들의 액션이야. 근데 그들의 액션이 갖는 효과야, 이 사람들한테. 그럼 여기서 그들의 액션이라고 하는 건 공격하는 사람이지. 그럼 공격하는 사람의 액션이 이 사람들한테 갖는 효과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공격 당하는 사람이죠. Being attacked가 되는 게 맞겠고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부터 돼? 자, 사람은 사람인데, 생, 댄스, 머치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나돗니가 나왔네요. 그리고 벗올소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나돗니, PP, 벗올소, PP를 써야겠죠? 왜냐면, have PP, have PP니까. 그죠? 그래서, take 놓으면 된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틀렸어요. 됐죠? 2번 골랐어요. 2번. 잘했어요. 댐셀. 2번. 댐셀브죠? 3번 했어요. 3번? 야, 3번은 왜? 테이큰? 테이크? 야, 이걸 테이크를 썼어? 모르고 밖에서 본 다음에 혹시 요거를 해브랑 테이크를 봤니? 4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아니, 제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4번이 많이 나와서 이럴 일 없는데 이러지 마. 아, 맞는 거 같아요. 아이, 거참. 아휴, 진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확증 편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요거는 어렵지 않았죠, 사실. 이게 왜 어렵지 않았냐면은 아니, 패스가 아니고 얘가 이제 예시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예시였더라? 얘가 예시였고 얘도 예시네요. 그래서 C, D가 예시인데 각각의 예시가 다른 거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일단은 2번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뭐가 와야 되냐라고 하면은 빈칸에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여기 있던 얘기 한번 더 해주는 거죠. 헷갈린다면 여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영향을 받는 건데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그치? 포장되는 거에 의해서 뭐 프레임, 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포장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좋을까? 어떻게 그 정보가 제시가 되는지 4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얘는 문제가 두 개를 합쳤는데요. 사실상 개별적인 문제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A에 들어가는 건데요. 똑같은 이론이, 뭐,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밑에 안 보더라도, 그냥 한글로 무슨 단어 나오겠는데, 요 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얘도 보면은요, 이것은 지구 온도에도 적용된다. 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어플라이가 적용하다니까 2번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A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A에 대한 내용이 뭐였는지를 보면은 얘 무슨 내용이었어요? 어려운 용어 쓰지 마. 그치? 어려운 용어 쓰지 마세요잖아. 그러면은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4번 기술적 용어, 넌 엑스퍼트한테 기술적인 용어의 사용이야.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근데 그것은 션 되어야만 한다. 이 단어가 몰랐을 확률이 높죠. 션이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피하다. 아마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이 이 단어 모르겠지 하면서 낸 걸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피하다라는 단어를 알면은 그거에 나오실 분도 계셨었어요. 뭐? 적중 뭐, 저 단어 쓰셨었어요. 아, 거기도 써놨나요?
아, 그래요? 이 문제 쓴 건 아닌 거. 아, 그래요? 어쨌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어거지로 또 적중 이렇게 또 어거지로. 아, 근데 제가 이제 웬만한 것들은 자꾸 단어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꼭 여기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나올 때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잘 봐주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뭐 하나 얻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좀 얻어 걸릴 수 있죠. 그죠? 나도 생각 못 했는데. 그죠? 그 다음. 나도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썼던 것 같기도 하네. 알려주세요. 아니, 논란이. 야, 얘는. 몰라요. 자, 일단은 이건 이제 온도 편차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지금 왜 논란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대안의 솔루션이 베스트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대안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온도를 못 잴 것 같으면 상대적인 온도를 대는 게 대안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번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적 온도 편차를 assess, 평가하는 것, 이 정도가 나오는데, 아, 글쎄요. 여기에 2번이 주제. 이게 2번이 1번이 제목이잖아요. 아니, 평가를 아니, 나는 애초에 이거는 주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애초에 얘는 주제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난 이게 논란이 아닌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이 온도 편차를 뭐 어떻게 해라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온도 편차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온도를 못 잴 때는 상대적인 온도를 재는 것들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1번이라고 하는데 왜 2번에 대한 다 같이 2번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거는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떤 확률이 높냐? 내가 헷갈려서 뭔지 몰라갖고 2번에 찍었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2번도 답인 것 같대. 그래? 걔네는 1번 찍었대. 그래, 공부 잘하는 애가, 2번을 찍었어. 나는 별 생각 없었거든? 그냥, 틀렸네. 1번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2번이 찍어갖고, 야, 2번이 맞는 것 같다. 이러니까,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그래서, 2번 찍었던 애들이 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거는, 몰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나는 1번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되겠지만, 전 아닌 것 같아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어쨌든, 잘, 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챙겨가야 될 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해설을 좀 했는데, 해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왜 틀렸는지를 보면은 싹 다 보기였죠. 솔직히 내용 잘 몰라갖고 틀린 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외부지문 어려웠나요? 아니요. 자, 솔직히 외부지문도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대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일단은 결과 좀 보시고 혹시라도 등급이 나오게 되면 저한테 좀 얘기를 좀 컷이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컷이 얼마 정도 나왔다는 한번 공유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